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A3셀에다가 우리 피벗 1번 예제에 A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클릭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교재에 수록된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 드라이브 안에 폴더가 있으실 거고요. 스프레드시트 안에 이론 폴더에 가시면 고객 관리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고객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최종 주문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지역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성별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구매 실적 합계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최종 주문일, 지역, 성별, 구매 실적 합계라고 오른쪽에 가져오실 데이터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보고서 레이아웃은 그림을 참조하여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림에 봤더니 우선 컷 필터에서 다음 누르시고 정렬 순서에서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르시고요.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A3셀부터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그림을 봤을 때 최종 주문일이 행에 있습니다.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성별을 다시 한번 행 레이블의 최종 주문일 아래쪽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지역을 선택하셔서 열 레이블에 배치하시고요. 구매 실적 합계를 갑에다가 드리고 합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피벗 테이블에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됐는데요. 최종 주문일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필드명이 표시될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최종 주문일 필드를 월 단위로 그룹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주문일이 있는 A4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클릭하셔서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월을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1월, 2월, 3월에 대해서 그룹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5부터 G14까지 선택하시고요. 쉼표 스타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홈에 가셔서 우리 표시 형식에 가셔서 쉼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서요. 주문일별로, 지역별로 구매 실적 합계에 하나의 보고서를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화면을 좀 옮겨서 피벗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1번 출제 유형 2번을 먼저 할까요? 조금 전에 실습하셨던 내용에 피벗 1번 예제에서 만들어져 있는 피벗 테이블로 다음 작업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 달에 도봉구에 해당한 도봉에 해당한 여자 남자가 아니라 여자 3월에 도봉에 여자의 데이터가 122만 6410인데요.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합계를 내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별도의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셀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현재 작업하는 피벗 1번 예제 앞에 새로운 시트로 시트 1이 하나 생길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가고요. 3월 실적이라고 시트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문제에서 시트 위치를 바꾸라고 했다면 드래그 하셔서 위치 바꿀 수 있고요. 언급이 없으면 그냥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벗 탭을 통해서 작성된 데이터들 중에서 나는 특정 데이터만 다른 시트로 추출하고자 합니다. 마치 고급 필터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 작업을 조건 입력하지 않고 조건에 교체하는 셀 하나만 클릭하셔갖고 더블 클릭하셔서 별도 위치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출제 유형 3번은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피벗 1번 예제를 가지고요, 피벗 차트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피벗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위쪽에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시면 피벗 차트라고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하시면 어떤 차트로 만들까요? 라고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구 세로막대형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현재 작업하는 피벗 1번 예제 시트 안에 차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차트를 다른 위치로 옮기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고요. 새 시트로라고 하시고 시트 이름을 피벗 차트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피벗 1번 예제 바로 앞에 피벗 차트라는 시트가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오는 작업, 데이터만 추출하는 작업, 또 피벗 차트를 만드는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제 피벗 2번 예제 가겠습니다. 피벗 예제를 가지고 2번 예제에서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와서 A3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A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스프레드 시트 안에 이론 폴더에서요. 핸드폰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핸드폰 상품 목록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의 필드는 상품 코드 선택하고 더블 클릭, 판매 조건 선택하고 더블 클릭,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 순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상품 코드, 판매 조건, 단말기 가격, 기타 비용, 할인율. 데이터를 순서대로 가져오셨다면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따로 조건을 지정하라는 언급이 없으면 다음 누르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에 대해서 그림을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조건을 선택하셔갖고요.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상품 코드를 선택하셔서요. 열 레이블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단말기 가격을 선택하셔서 값에다가 기타 비용도 값, 할인율도 값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하시고요. 이제는 위쪽에 있는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는 레이블 대신에 필드 명이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합니다. 그 다음 피벗 테이블 옵션을 이용해서 행과 열의 총합계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셔서 요약 및 필터에 열의 총합계 표시와 행의 총합계 표시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총 금액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 계산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시면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을 클릭하시고요.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에다가 총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총 금액. 그다음에 equal 가로 열고 단말기 가격 더하기 기타 비용 더하기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입력하시고 할인율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일 겁니다 라고 퍼센트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할인 총 금액이라는 필드 하나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할인율 필드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값 뒤에 퍼센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있는 B7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가서서 사용자 지정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값 뒤에다가 퍼센트 기호를 붙이겠습니다라고 퍼센트를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할인율 데이터에 퍼센트 기호가 붙여져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고 나서요, 피벗 2번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살펴보셨습니다.